올라가면 되겠습니다. 올라가다 보면 옆으로 떨어지는 길이 나온대요. 어디? 음이 높은 거. 아직 없지? 아, 더 사다리가 기네. 아, 여기네. 잠깐만, 쟤는 또 뭐 어떻게 먹어준 거야? 사기 사 굴러가지고 굴러서 용기병의 활, 활 안 쓰는데 들어는 볼까? 이거 왠지 활이 좀 멋있을 것 같아. 활 들어보자. 오, 야, 활의 퀄리티는 좋네. 왠지 잘 어울린다. 왠지 왕이 딱, 왕이 딱 군림하는 것 같아. 원래 왕이, 고구려 왕들은 활 들었거든. 개소문이처럼. 잠금. 간지죠? 자, 그 다음에 이제 밖으로 나가면 된대요. 이제부턴 발리스타들이 다시 공격을 해오니 조심을 하라네요. 좌측으로 틀어져 쭉 올라가라네요. 자, 오케이. 뭐야, 앞에 가면 호카게들이 있다는데? 뭔 말인지 모르겠네. 아, 이제 또 화살 또 쏘든 쏴댄다 이제 또. 갑시다. 좌측으로 틀어서 쭉 가래. 좌측으로 틀어서 쭉. 여기 길 없어. 오케이, 좌측으로 틀어서 쭉. 아! 아, 극혐. 아, 잠깐만. 아, 형! 아우, 야, 아우, 나 진짜 무서워. 아우. 아우, 개무서운 거. 여기 호카게가 나온다는. 호카게가 어딨어? 뭐야, 쟤가 호카게야? 얘가 어떻게 호카게냐 이게? 공략 쓰신 분이 얘네들 왜 호카게라 썼는지 모르겠네. 자, 아무튼 호카게들 나 처리해줍니다. 잔챙이 놈들이에요. 호카게가 뭐 1대2대3대야? 금호타이어야? 금호타이어야? CGV 광고 왔어? CGV 가면은 뚜뚜뚜뚜뚜뚜 막 이러면서 막 금호타이어 두 마리 나오잖아. 드립 좋아요, 금호타이어. 쫘쫘쫘! 아! 아, 얘가 호카게가 아니래. 이 다음 나온대. 뭐야. 니들은 뭐야? 니들은 뭐해? 니들은 뭐야, 이 새끼들아. 살아나봐. 너 뒤치기 할 때 살아나지 말고, 이 자식들아. 여기서 죽은 애들은 뭐야? 어, 열심히 싸우다가. 계속 싸웠네, 잘 싸웠네. 한번 뒹굴어 주고. 아. 여기서 벽, 여기 딱 몰렸다가, 한 대 쳐맞고, 다시 구르고, 계속 구르고, 쳐맞고, 죽었네요. 저런 애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? 뭐야, 왜 이렇게 많이 죽어 여기. 아, 얘가 혹하게구만. 아, 얘 수리검 날린다고. 얘가 뭐야, 수리검 날리는 애잖아. 아, 그래서 혹하게라는 거구나. 혹하게 맞네 애들. 이거 봐, 수리검 날리잖아. 별거 없어요. 안쪽으로 들어가서 발리스타 스위치를 돌려주라는데? 여긴가 보다. 여기 안으로 들어가서
아 이건가봐. 아 오케이. 발리스타 이제 멈춘대. 슬쩍 돌리면 멈췄나봐요. 이제 이게 더이상 안 돌아가잖아요. 그쵸? 끝쪽으로 보면 내려가는 길이 있대요. 뭐야 이거 거인이야? 슬픔? 뭐가 슬퍼? 얘네들 죽어서? 불쌍하긴 하네. 말 여기서 뭐 노여갔나봐. 자 이거 뭐 농개들이 여기 넘쳐나다는데. 여기 아래 필요하다. 점프 유효. 아 굴러서 가라는 건가? 끝쪽에 가면 내려가는 길이 있대요. 이렇게 가서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딱 내려가는. 체력단 거 마이씨. 아 이 미친. 오케이 좋아. 오케이 이렇게 내려가다. 아 쟤네들이 농개구나. 쇠기석 파편 말고 딱히 주는 게 없으니까 안 잡아도 된대요. 호수 최고 구석에 가면 혼돈의 보석이 있다네. 미친. 혼돈의 보석이 어디 있는데? 최고 구석이면 저 끝 말하는 건가? 가만 있어봐. 한번 가봐? 근데 이거 안전하게 떨어지려면 여기. 그렇지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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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가봐. 가보긴 해봐. 아까 먹은 것 같기도 한데. 와 야 잠깐만. 야 와 잠깐만. 야 잠깐만. 야 잠깐만. 오 오 혼돈의 보석 어딨어? 혼돈의 보석 찾다가 이 내가 이씨 혼돈 나서 죽겠는데. 최고 구석이 있대. 이건 공략이 나오지 않았어. 이거는 백퍼야. 이거는 이건 엿먹으라는 거야. 아 저건가 보다. 저건가 보다. 저건가 봐. 오케이. 야 가자. 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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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가가가 가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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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돼. 어후 어우 극혐잼. 극혐잼. 야 오늘은 신기한게 죽지를 않았네 내가. 오케이. 자 자 일단은 오늘은 다 여기까지라고 공략이 써져있네요. 저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. 오늘은 집으로 가죠. 이제 모든 왕자의 장작을 왕자의 장작에 왕의 장작을 가져다 놓으면 게임이 끝난대. 이제 갖다만 놓으면 끝이야. 모든 왕의 장작을 다 얻었나봐요. 제가 인벤으로 보이는 건가? 그러진 않을 거예요. 아마 그랬다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. 코르닉스 방어구는 코르닉스 처음 만난 곳 가면 된다고요? 거기가 어딘지도 몰라 사실. 나는 그렇게까지 잘 기억을 못해 게임을. 방어구도 얻으려고 거기 간 건데. Hello again. I have since heard. Welcome.
Very well. Then take no. Very well. 한 번만 더 하면 레벨업 하네. 자 이제부터는 정말 엔딩만 남았어요. 정말 엔딩만 남았고요. 저 자리에 모두 다 그걸 갖다 놓는 거래요. 아 이제 새겨진 문자를 읽는다 이거 같거든요. 왕의 장작을 갖다 놔야 된다. 아 그게 아니다. 갖다 놨네. 아 다 갖다 놨구나. 하나는 내가 갖다 놨네. 왕의 장작을 막 갖다 놔보자. 이거 갖다 놓을 수 있을까? 이렇게. 그러네. 아니다 여러분 지금 갖다 놓지 말고요 엔딩 때 갖다 놓죠. 내일 내일은 제가 휴방이고요. 다크소울 다음 방송 이제 14회차가 엔딩편이 되겠습니다. 드디어 이제 1회차가 이제 끝이 나는 순간인데 다음 편에 찾아뵙도록 할게요. 조금 답답하고 잘 모르고 그러지라도 여러분들 재밌게 시청해주시는 분들도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정말 고맙고요. 댓글 많이 써주시면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.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